출루 허용은 1.48, 5.59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평균 자책이 초반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뭐 초반에 그러니까 소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주게 되면 한 이닝에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투수예요. 예. 그 부분을 조심하면 됩니다. 자, 오늘 경기에 앞서 시구와 시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걸그룹 레드벨벳의 슬기양이 시구를, 그리고 아이린양이 시타를 보여주겠습니다. 참 지난 시즌부터 이렇게 보면 이종렬 해설위원 현장 나오실 때 걸그룹 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저하고 아이돌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네요. 자, 시타는 아이린, 시구는 슬기. 살짝 바깥쪽으로 빗나갔네요. 일단 바깥쪽으로 빗나가도 포수까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큰데요. 이 폼이요, 1시간 연습한 폼이래요. 저보다 낫네요. 예. 그럼 1시간 연습해서 저 정도면 엄청난 습득력을 또 보여줬습니다. 레드벨벳의 시구와 시타가 함께 했습니다. 자,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의 8승 8패 KT 위즈가 유일하게 동